나중에 간식 창고라도 숨겨둔 것인지 어디 한번 맛 좀 보여주소. 뭐가 간식이라는 거야? 아, 응. 소리 들리지? 네. 네. 어디지? 매미지? 매미 아니에요? 아, 딱 봐도 못 먹는 건데. 어머, 매미지. 어, 산 매미 잡았잖아요 지금. 어? 진짜 참 별나시오. 매미죠, 매미. 아, 매미도 네. 요리라도 해 드실 참인지. 아, 이게 내 최고의 간식이지. 에? 에? 즉석에서 특제 간식이라도 어? 만들 듯해. 잠깐만요. 왜 그래? 좋은 보양식을 가지고. 아유. 무엇이 나름대로 밑 작업을 마치고. 아니 이 옷을 사서 안 차려. 아이. 아유. 아이 세상에. 매미를. 뭐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. 찌고 굽고 튀기는 과정 다 생략하고 안 채워 먹어야 제맛이라는 거. 이거 뭐 아삭아삭 희한한데 고소해. 먹자마자 바로 매미 사냥에 나서는데. 어디서 또 붙었네. 어디요? 어디서 나무 이제 붙었잖아. 매미를 찾아내는 시력은 현미경 수준. 위장술도 이분께 난통한다게. 어디 있어? 여기 아니야. 아 너무 커요. 매미 포착하자마자 포위망을 좁혀나가더니. 아니 저거 산채로 먹어요 저거를? 아, 다리 힘도 세고 매미는 한 번에 잡아버려. 잡으셨네, 잡으셨네. 매미 잡기 달인이란 게. 잡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시시. 그냥 회처럼 드세요, 회처럼. 우와, 맛있다. 아, 자 이거 움직일 거 아니에요. 아, 잠깐만. 아, 됐어요. 아, 이제 살아있는 걸 왜 다루시는 거예요? 생으로 먹는 게 더 맛있지. 그게 더 맛있어요? 너 구수한 게 그래. 저 과자 드시듯이. 그러니까요. 한 냄새가 나지. 냄새 한번 맡아봐. 구수한 냄새? 응. 어우 번쩍이 냄새. 함께 먹고 가라라는 그런 맛이지. 요 진한 고소한 맛에 푹 빠져있다는데. 꼭 씹으셨네요 아주. 보고 계세요. 매미가 또 있나 없나. 아유 이제 그만 좀 드세요. 어 세상에. 아유. 말하면 말할수록 좋지. 아저씨만 또 따면은 매미들 초긴장 상태요. 매미 울음소리가 안 나죠. 걸어마 나 무서워. 그래서 다리도 다 도망가네. 다리도 다 쪼져서. 조금만 빠졌다면은 백발백중인게. 아니 입에다 하나 물고 또 잡는 거예요. 에헤 욕심쟁이시네. 이 정도는 잡아줘야 매미를 무한 리필해서 드실 수 있다나? 잘 잡, 진짜 잘 잡으시네. 귀신이세요. 먹을 것도 없다깔. 요건 시룩 매미 카는 게고, 요거는 이제 뭐라 참매미. 참매미 카는 게고. 참매미가 크거든요. 매미 종류마다 맛이 달라요? 어, 다르지. 아. 말매미는 저 참깨를 볶아가지고 먹는 그런 고소한 맛이고, 참매미는 땅콩을 볶아가지고 먹는 그런 고소한 맛이고. 뭐예요, 도대체? 맛이 매미, 나 참매라 한동안 산을 떠날 줄을 몰랐다고. 아. 땅콩하고 참깨가 맛이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요. 한지 오래. 어? 갑자기 매미 아유, 등장이 매미 콩나물국 아니에요? 먹으면 왔나 매미 국밥? 이게 그 유명한 매미 콩나물국. 그래, 봐봐 같이 먹어. 안 먹은 사람은 말을 많은 분들 생각해야지. 또 옆에 국도 떨어져 있잖아. 이게 들어가면 콩맛이 훨씬 더 나지 진하고. 맛의 화려한 성장을 이루지 위한 비법이 바로 매미. 아이고 참. 근데 아저씨 입맛 찾으려다가 동료들 밥맛은 뚝 떨어지게 생겼어. 아, 옆에 계신 분들 식사를 못하시네. 밥을 못 먹네. 밥을 못 먹어요. 어우 매미가 너무 커요. 제가 봤을 때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얼마나 커요? 천마리 정도 먹었어요. 천마리? 천마리 정도고요? 개수를 정확하게 시작하진 않은데 그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. 매미를요? 너무 걱정하세요. 아니 뭐 어떻게 맛있어요? 아 무아이 땅콩 볶아놓은 거죠. 아니 그때도 그러네. 닭고기 보양식을 잡숴야 되는데 이게 나에게는 최고의 보양식이야. 이거는 보양식이 아니야. 다른 건 몰라도 이 매미 맛은 야 아이고 참나. 옷을 같이 못 먹겠네. 참다 못한 아내의 특단은 여기 먹은 거 드세요. 매미랑 경상에서 먹고 보양식이야. 식당에서 쫓겨났어요. 겸상까지 거부당해서 얻은 요 맛 한번 참 시끄럽소. 다가온 시선이 느껴지건 말건 매미에 김치까지 채악 걸쳐서 매미 보쌈으로다가. 계속 식사법을 개발하시네요 이제. 볶은 김치 마. 생식은 생식이죠. 저 뭐야 매미 김치 둘 치기 이렇게 해도 돼.